네, 우리 대표팀은 아쉽게 16강에서 멈췄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한 감동을 줬습니다. 찬사를 뒤로 하고 이제 소속팀에서 다음 도전을 준비합니다. 어젯밤에는 황희찬 선수가 출국장을 나섰습니다. 권솔 기자입니다. 밤늦은 시간 인천국제공항, 황희찬의 이름을 든 축구팬들로 가득합니다. 소속팀 울버햄튼으로 복귀하는 황희찬을 기다리는 겁니다. 마침내 황희찬이 모습을 드러내자 수많은 팬들이 몰려들고 아기를 안은 팬이 건넨 선물을 기쁘게 받아듭니다.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나가서도 앞으로 또 당연히 대한민국 선수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많이 노력하고 네, 준비를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. 황희찬은 월드컵 이후 한국에서 단 사흘 동안 잊지 못할 시간을 보냈습니다.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청와대에 가봤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스러웠고 거기서 또 같이 선수들에게도 굉장히 특별하고 좀 좋은 시간 그리고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. 카타르에서 함께 구슬땀을 흘린 김민재와 백승호가 배웅에 나섰습니다. 세 선수는 진한 포옹하며 아쉬움을 달랬습니다. 황희찬은 머리색을 바꾸며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. 월드컵의 여운이 남아있는 한국을 떠나 최대한 빨리 소속팀이 훈련 중인 스페인으로 합류하는 겁니다. 이번 시즌 소속팀에서 아직 한 골도 못 넣은 데다 다친 햄스트링 부위는 아직 정상이 아닙니다. 이제 다시 안 다치고 계속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큰 것 같아요. 월드컵에서 극적인 반전의 기회를 잡은 황희찬. 이제 달라진 후반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.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.